하안거 해제 일주일. 화두와 싸움하며 치열하게 보낸 100일 구도가 끝났지만 그렇다고 수행이 끝난 건 아니겠죠. 하안거를 마치고 산철 만행에 나선 수행자들이 김천 수도암에 바랑을 풀고 다시 수행의 고삐를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인 지난 3일. 한적한 김천 수도암에 50여 수행자들이 모였습니다. 100일간 화두 수행에 몰두했던 스님들이 하안거 해제 후 수도암에 바랑을 풀고 다시 경전을 들었습니다. 3일부터 3박 4일간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하안거 수행 정신을 잇는 릴레이 법회에 동참한 겁니다. 법회는 조계종 기본선언 교선사 원순 스님이 법사로 나서 진심직설과 신신명을 교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균 2시간씩 하루 3차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출가 구분 없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면은 같이 모여서 참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신라말 도성국사가 해발 1000m 고지에 창건한 수도암은 해제 후 산철에도 법석을 열어 출제가자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제 때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더 내실을 다지고 내 수행의 길을 올곧게 가자는 뜻으로 요걸 계획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제가자는 스님과 함께 수행하며 불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특별하기만 합니다. 그 불교 공부가 참으로 인생에 깊은 도움이 되겠구나. 자, 그런 생각에서 하안거는 끝났지만 해제 후에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은 수행납자와 제가불자들의 구도 발걸음이 천룡고찰 수도암을 법향으로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